언니는 좀 팔자가 고달퍼. 언니는 우리나라 같은 사주팔자인데, 네. 뭐 이 길 간다고 가겄어? 안 가죠? 네. 어? 장사로 때워야지. 근데 이미 언니는 할머니가 와 있어. 할머니가. 그래요? 할머니가 와 있고, 네. 어? 대감이 와 있어. 장군이 와 있고. 근데 뭐 안 간다며. 근데 본인은 조상신이야. 금전 부르는 것도 다 나가네. 아, 그래요? 이동수가 있어요? 왜 지금 회사 다니는데 조금 움직일까? 다른 데 옮길까? 이동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동국 때문에 오신 거지? 그것도 있고, 분명히 인복이 없는 것 같아서 다. 언니가 네. 팔자가 좀 세. 뭐 언제까지 세요? 팔자가 세지니까 인복이 네. 없어. 남자복이 없어.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같은 사주팔자라고. 언니는 기운살이 있기 때문에, 남주 네. 같은 사주팔자이기 때문에 네. 남자복이 없어. 언니는 빌고 사셔야 돼. 아, 그래요? 그래야지만 남자복도 들어오고 재물복도 들어오고 네. 그래. 언니는 너무 외롭지. 스스로 따지면, 그죠? 언니가 좀 외롭지. 좀 그래요. 친구도 없어서. 술 같은 거 자제하셔. 네. 응? 언니는 한번 먹으면, 안 먹을 때는 안 먹어, 사실은. 네. 근데 먹으면 폭주야. 마실 때 먹으면 나도 모르게 계속. 언니는 왜 그러냐면, 조상신이 언니는 술 먹으면 실려요. 아, 그래요? 네. 실리셔서 마셔라 보라. 언니네 집안에, 김씨 집안에 험하게 돌아가신 분 있을 거예요. 장가도 못 가고 돌아가신 분 있어요. 또 여자분도 있고 애나 타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분들이 자꾸 언니 집 실려서 마셔. 마셔라 보라.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본인이 외롭다 보니까 술 한 잔 먹으면 더 외로워. 아, 그래요? 남자를 보면 네. 미칠 것 같아. 외로워서. 그래요? 그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그런가? 언니 친구 이 남자 이렇게 보면 네. 쉽게 얘기하면 몇 번 이렇게 만나면 벌써 가잖아. 아니요, 안 가는데요. 응? 아니요, 안 가요. 남자들이 네. 언니를 가만 안 놔둬. 언니는 안 간다 쳐. 네. 근데 남자들이 언니를 몇 번 만나면 언니를 잡아쳐야 돼. 언니는 같이, 언니하고 같이 잠자리 해야 돼. 그런 경우야, 남자들이. 아, 그래요? 언니를 보면. 아직까지는 주위에 남자들이 없어서, 별로. 그 남자복이 없으니까. 그니까. 응. 근데 가끔씩 남자가 들어오면 그런다는 뜻이야.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래요? 응. 그래도 많이 힘들었네? 언니. 네. 많이 힘들었어. 그 여직 쭉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어. 네. 많이 힘들고. 네. 너때까지 그렇게 저기에서 고생 많이 하셨네. 몸고생, 마음고생 많이 하셨네. 네. 아, 그래서 왔어요. 언제까지 좀 힘들지. 언니는 생일달 지나야 돼요. 생일, 올해요? 올해 생일달 지나면 언니 괜찮아져요. 오늘 생일달 지나면 언니 대운이 들어오니까 조금씩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좀 보세요. 그럼 뭐 올해 끝나야 되는 거네. 언니 생일. 생일 지나요. 그러니까 10월달이니까. 예. 언니는 돈이 쉽니다. 그래요? 돈을 차고 잘 모아서 네. 누가 빌려달라 해도 누가 달라도 주지 마세요. 아, 그래요? 본인은 형제복 없어요. 네, 없어요. 부모 닦고 없어요. 네, 맞아요. 없어요. 본인만 보면 네. 돈으로 봐. 그래서 돈을 차고 모아서 네. 이제 본인 살궁리 하시라는 뜻이에요. 아. 근데 본인이 네. 우리 같은 사주팔자이기 때문에 이 길을 네. 가든가 네. 아니면 이 길을 누르셔야 돼. 그래야지만 네. 본인이 살아. 아. 그럼 우리가 들으면 들으시죠? 조금 예 그런 거는
많이 들었어요? 얘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왜 안 들어가셨어? 어떤가요? 근데 왜 안 누르셨냐고. 그렇게 센 거는 아니라고 그러던데. 조정신이니까. 아니라고 그러던데. 그래도 빌고 살아야 돼. 그래요? 언니가 센 거는 아닌데, 그 센 거는 아니어서 그 술 한 잔 먹으면 툭툭 말이 나와? 말 같은 거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본인이 몰라, 본인은. 그렇겠지, 아마 알면 뭐. 주위에서 하는 거야. 아, 그래. 언니는 본인 언니는 술 취하고 그냥 툭툭 말을 던져 다른 사람들 했지. 네. 응? 그러면 그게 이제 술 먹으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돼서 야, 너 뭔 일 있겠다. 너 내일 조심해라. 막 그렇게 말 나와. 우리는 참 섬사 보는 거죠. 근데 그래서 내가 술을 자제를 하라는 거예요. 네. 아시죠? 네. 이동하시겠어요? 이동. 근데 저한테 맞는 일이 어떤 거일까요? 저는 지금 회사 다니고 있는데. 본인 회사 다니니까 깝깝하지 않으셔? 좀 그래요, 많이. 깝깝해. 네. 내 가게를 하고 싶은 마음이야? 안 해봐서 또 그리고 업종 같은 것도 어떤 거 해야 될지도 모르고. 모르겠고. 본인은 뱀띠잖아요. 네. 뱀띠 10월생이잖아요. 네. 뱀띠 10월생이기 때문에 화려한 거. 아, 뭐 화려한 직업이 어떤 거 있죠? 뭐 옷장사라든가. 네. 아니면 물장사. 아, 그런 쪽으로요? 예. 물장사도 여러 가지 있어요. 굳이 뭐 술집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노래방도 있고, 뭐는 꽃집 물 내내 물을 다루자. 물 다루는 건 많아요. 예. 그런 직업을 하셔야 된다. 본인은. 그래야지만 본인이 금전이 안 떨어지고 목이 안 마르고 회전이 돼버려. 그런 수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뭐 옷을 팔든지 아니면 커피를 팔든지 커피나 뭐 이렇게 카페 같은 거 아니면 어항집 뭐니 꽃 같은 거 팔든지 그런 쪽으로 하셔야 돼. 횟집 같은 거. 아, 그래. 그래야지만 본인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냥 물가하고, 물론 식당 같은 것도 다 물이에요. 물을 다루잖아요. 그리고 카페 같은 것도 주스가 또 팔고, 다 물이잖아. 그리고 빵집 같은 것도 주스하고 커피 섞여서 팔잖아. 그런 경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언니가 그만한 능력은 없어. 그렇죠. 그거는 아직 없어요. 돈 벌면 언니가 언니도 다 세뇌하게 바빠. 내가 봤을 땐 그래요. 그리고 남자를 좀 조심하세요. 언니는 정이 그리운 분이라 한번 남자한테 정을 안 주다가 정을 줘버리면 확 줘버려. 아, 그래서 잘 안 만나요. 남자를 좀 제가 보면 상대방한테 의지할 것 같아서. 언니가 한번 되게 상처를 한번 받으신 것 같은데. 외아빠한테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또 워낙 그러신 분이라 남자는 조금 경계를 하고 있어요. 좀. 하시는 게 좋긴 좋아요. 언니 인생에 네. 아무리 착한 남자를 언니 만나잖아. 그래도 돌변해버려. 아,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남자복이 없으니까 또 그런 면도 있어요. 이동하시려고 마음 먹었으면 언제 이동하시게? 한 6월 달 정도. 6월 달이면 두 달 남았네. 예, 예, 예. 뭐 회사 같은 업종인데 다른 이제 회사로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어차피 마음은 떠 있는데. 네. 그건 좀 한참 됐어요. 마음은 떠 있어. 그것 때문에 오신 거야? 네, 그것도 있고. 이동하셔도 돼요. 주위에 친구가 없다 보니까 제가 잘 해줬는데도 이제 나중에는 뒤돌아서고 하니까 뭐 뭐가 잘못인지. 언니는 인복이 없어서 그래요. 인복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 가정을 살게끔 제가 다 만들어주고 해도 이제 나중에는 뒤돌아서더라고요. 하니까. 그거 보고 인복이 없어 뒤통수 당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니도 쓸데없는 오지랖이 넓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지랖 쓸데없어 오지랖 피지 마. 맞아요.
언니 앞에 똥도 못 닦고 있는데 너미 똥 닦고 있으면 그게 되겠어? 응? 언니는 쉽게 얘기하면 딱 좋아. 너매치 이용당하기 딱 좋아. 그 호구라 그래야지. 그렇게 하지 마. 이제 안 하려고 이제 친구도 안 만나고 안 사귀고. 근데 또 친구 안 만나면 외로워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답답해서 왔어요. 언제까지 그럴지 왜 그러는지. 그거는 인간 대해서는 거는 언니가 알아서 하신 문제고. 네. 내가 인복이 없다 했을 때는 물론 좋은 친구도 있지만 좀 나쁜 친구도 있어요. 네. 그랬을 때는 그걸 언니가 분별할 줄을 알아야 돼. 맞아. 언니가 외롭다 보니까 이 친구도 좋고 저 친구도 좋고 좋다 좋다 해. 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뒤통수 당하고 맨날 그렇게 사는 네, 거야. 네, 네, 그거를 언니가 분별할 줄 알으셔야 돼. 아 얘는 근데 웃긴 게 다른 언니가 언니였지 막 이제 언니 정신 차리라고 막 쓴 말을 해줘. 네. 근데 언니는 그 걔를 멀리 해버려. 그리고 이쪽에는 네. 언니가 이 언니 잘해 언니 어쩌고저쩌고 그 말을 홀딱 해버려. 언니가 그거를 판단을 할 줄을 몰라. 이쪽에서 맞아. 네. 맞아. 응? 맞아. 그러니까 얘를 언니한테 쓴 말을 하는 거를 딱 떼어버리고 얘 말만 들으니까 얘한테 딱 뒤통수를 당겨버리는 거야. 그게 언니가 그거를 유지를 해나가야 되거든요. 아 네, 얘는 네. 나한테 이렇게 하는구나. 언니한테 달콤한 말을 하고 언니 괜찮아 뭐 언니 이런 그런 사람 가까이 가는 사람은 언니 멀리 하셔야 돼. 맞아요. 언니를 이용해. 언니를 이용하고 딱 등 떨고 딱 가버려. 뒤통수 친단 말이야. 그런 걸 몇 번 당해서 이제 어느 정도 거리는 두고 사람을 만나요. 그래도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은 저보고 보이지 않은 울타리를 쳐놓고 거기에 넘어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또 보이나 봐요 그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언니가 그러니까 티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티를 내 또. 언니는 고지식한 게 싫으면 싫은데 얼굴 다 싫으면 딱 잘라버리고 좋으면 그냥 또 맞아, 좋은 거야. 맞아요. 맞아. 그게 너무 언니는 그게 단점이야. 그러지 마셔야 돼. 그냥 티 안 내게 그거를 하셔야 되는데 맞아. 언니는 너무 티가 나. 그러니까 맞아. 여태까지 사는 게 힘든 거야. 맞아. 어? 맞아. 언니가 그거를 유두리 있게 좀 사셔야 되는데 너무 고지식해. 아까 성을 너무 딱딱 잘라버려. 그러지 말아야 되거든 언니. 흑과 백이 딱 달라요. 맞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언니 주위에 사람 아무도 없어. 맞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딱 내 실속을 차려가면서 그것도 분별해야 되는데 그게 예.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자제를 하셔. 자제를 하시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뭐 나같이 이렇게 저간 사람들은 달콤한 말한 사람들은 조금 네. 너무 건기하지 마시고 슬슬 네. 이렇게 그걸 봐가면서 이용만 안 당기면 되지. 알겠습니다. 알았죠? 네.